여러분, 지금 제가 한두 문장 정도를 들려줄 텐데, 이걸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라는 말과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이 어렵죠? 죄사함의 은혜를 그냥 단지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흘려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냥 그 은혜를 믿으세요. 라는 말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은혜를 베푸실 그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믿으세요. 라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찌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도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죄사함의 은혜만 믿으라. 요것만 듣고, 아, 그래, 예수님은 구세주야. 죄사함의 은혜. 날 위해 십자가 지셨어. 은혜야, 은혜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종교인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행함 있는 삶 믿음,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할 경우가 커요. 가짜 신앙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요? 그냥 죄사함의 은혜만 형식적으로 믿으니까. 마음으로도 믿는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만 믿을 뿐이죠. 본인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이죠. 구원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 나는 그걸 믿어요! 라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라는 말과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 더 문장을 기억하세요. 은혜를 믿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은혜를 믿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믿을 때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너무 큰 차이예요. 단지 은혜 자체, 은혜다, 은혜다, 날 위해 십자가, 그거 자체를 믿는다고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피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피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속량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런 피의 은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많은 미혹을 낳을 수 있어요. 정말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아,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구나. 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은혜, 은혜만 외치고, 아니다, 행함 필요 없다. 행함 무조건, 뭐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행해야 하긴 하겠지만 행함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은 따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적인 진리로 명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행함과 은혜를 충돌시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전엔 내가 주인이었어.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내가 주인 돼요. 내 마음대로 말씀 없이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려고 할때 반드시 무엇이 전제예요? 회개가 전제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려고 한다면 그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불순종하며 살아간 것, 말씀 없이 살아간 모든 삶에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돌이켜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그 다음이 뭐예요? 주인으로 믿었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인 거예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주인으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행함이 없다? 전혀 없다? 때로 실수하는 거 말고, 때로 넘어지는 거 말고, 그 사람의 전체 삶을 봤더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또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아니다, 나는 몇월 며칠 몇시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은 거 깨달아졌다, 그때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 막 자신감을
자신의 마음 평안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자신의 느낌일 뿐이지. 내가 믿어졌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너 스스로의 믿음 아니야? 너 신념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행함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공로가 돼서 구원을 쟁취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행함 있는 삶, 믿음 있는 사람에게 값없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소리예요.